내 자식이 좋으려면 내 DNA가 좋아야 돼요. 생각하는 마인드. 자식이 자신은 생각이 늘 부정적인데 어떻게 자식이 긍정적이 되겠어요? 자기 자신은 늘 걱정인데 어떻게 내 자식이 은혜를 받겠어요? 그걸 말하는 거예요. 열매는 이미 뿌리에서 결정됐어요. 오늘 보면 운명 사상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. 스케치라는 건 네가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. 내 종말을. 너는 귀신한테 붙잡혀서 모든 전 재산을 뺏기고 그렇게 나중에 지옥 갈 그런 형편이냐, 지금 회개할 거냐,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중요한 거죠. 무화과나무 뿌려야지, 포도 뿌려야지, 가시나무 뿌리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어요.